지금 주차장이에요. 여기가 신흥사. 뭐 5월 초파일이 가까우니까 이렇게 연등이 다 켜있네요. 아까 들어올 때부터 했으면 좋았는데. 근데 들어오는 입구에 예, 엄청 절이 예쁘더라고요. 여기가 문화재래요. 나는 저 해남의 유명한 그 유네스코에 등재된 그런 절이 있다서 거기만 가려고 그랬지. 근데 여기 요 절이 예쁜 거 봐요. 야, 작품이에요, 작품. 야, 엄청 예뻐요. 야, 나는 이렇게 예쁜 절은 처음 봐요. 목표로 드리는데, 아유, 세상에. 저건 작품이네요. 아, 지금까지 절에서 이렇게 멋진 절은 내가 처음 보는데. 이렇게 올라갔나 보다. 여기서 차를 타고 주차장을 저 밑으로 이렇게 가서 대고, 그럼 여기가 부청문이에요. 와, 멋있어요. 아, 멋있어요. 아, 이렇게 멋있는, 잘생겼네요. 요거 자체가 공덕비단 거고, 이건 절, 야, 아까 차 타고 올 때부터 이거 예사롭잖아. 예사롭지 않았어, 이 절. 너무 선도 아름답고, 날아가는 합처럼 생겼어요. 이 나무도 엄청 정교하게, 밑에는 이제 돌로 이렇게 돼 있는데, 나무가 색깔이 안 칠해져서 더 예스러워요. 아이고, 참 잘 만들었네. 요 기단도. 여기 불탑이나 그런 데 있는 기단 그대로 재현했어요. 밑에는 돌로 이렇게 하고 옆꽃을 이렇게. 이뻐요. 너무 귀여운가 봐요. 큰 나무. 엄청 큰 나무. 이게 너무 기억이 폐사로 돼. 여기지는 물었네요. 어쩜 저렇게. 이게 이 절이 문화재로 지정돼 있다라니까. 우리나라 문화재로 지정돼 있어요. 완도이가 이렇게 멋있는 절이 있는 줄 몰랐어요.